태풍 오마이스가 지역 곳곳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흥 태양광 발전부지에서 폭우로 토사가 밀려왔는가 하면 수확기 농작물 피해도 큽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륙교 조성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생활권 침해 등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영호남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여수남해가 해저터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남해안 전체의 신성장 동력이 될 쾌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로 광양지역 320기업 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해안을 관통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밤사이 여수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9건, 하수구 역류 3건, 토사 유실 2건 등 모두 1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흥이나 광양, 순천에서는 별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어젯밤 자정쯤 여수 동쪽 20km에 상륙했고 전남 동부에서는 여수 155mm를 최고로 전 지역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나 장마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바로 산사태 취약 지역인 산지마을입니다. 고흥의 한 산지마을 역시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장이 토사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민들은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산 비탈을 무리하게 깎은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동강면의 한 마을, 밭작물이 붉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과수는 전부 땅으로 떨어졌고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범람한 하천은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아침. 간밤 폭우로 인해 토사가 농장으로 쓸려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아리까지 쌓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마을 바로 뒤 산비탈에서 태양광 발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만 벌써 5번째입니다. 반복되는 토사 피해에 밭작물이나 과수 농사는 물론 달기나 오리 같은 동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여보다도 더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맑은 물, 뭐 양만 많다 뿐이지 흙탕물이 안 내려오니까 또 우리 이 농장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남은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산사태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기준 경사도를 15도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비탈의 경사도는 한눈에 봐도 70도 이상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사업주는 허가 기준 경사도가 25도였던 지난 2018년 20.25도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계획서를 보고 고흥군은 현장에 나와보지 않은 채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 받고 사업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가 허가 자체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농지나 임야 부분, 특히 이제 또 산지 같은 경우를 훼손해가지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 하는 경우는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238곳은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99%는 현행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비슷한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집중호우에다 태풍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무화과 농사를 짓는 김한영 씨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올 초 냉해를 입은 데 이어 최근 들어 많은 비에 수확량이 2천 톤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될 그 나무라서 바람에 취약하고 그 뿌리가 한 뼘 정도나 정도에서 지금 옆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많이 불고 되면은 옆으로 쓰러집니다. 걱정스럽기는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과수농가의 경우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 낙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더 걱정이죠. 배가 다 수확이 다 배가 익은 것은 다 익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봄 냉해 피해부터 여름철 호우까지 악재를 겪은 농민들은 이번 태풍은 넘겨도 다음 가을 태풍은 어떨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또는 이상기상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태풍 25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해마다 3개 이상. 첫 태풍을 어렵게 버텨낸 농민들은 수확기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광양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방문해 철저한 사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일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현장을 방문해 보강토 옹벽 기초 타설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광양시의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남을 빠져나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광양 66.5mm 등 전남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남에서 4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휴가철과 연휴가 겹치면서 타 지역 방문과 각종 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이 각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471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지난해 이후 광양 지역의 음식점과 이미용업 폐업이 3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양 지역 내에서만 일반 음식점 224개소, 휴게 음식점 65개소, 이용업 4개소, 미용업 27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해 광양 지역 내 전체 폐업수는 모두 2,278개소로 법인 137개소, 개인 2,141개소입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번엔 연륙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재산권, 생활권 침해 등을 제기하며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연륙교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까지 1325m를 폭 13.8m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1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월동과 야도를 잇는 교량 때문에 집단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경로당 위로 지나가는 교량과 아파트 건물은 불과 10여 미터 거리. 바로 인근의 새 건물도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먼지와 소음, 배출가스 같은 공해는 물론 수면 장애와 사생활, 재산권 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하는 것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도 개발한다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무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특히 최근 입찰 과정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기본 계획과 다른 기본 설계가 채택된 데다 민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설명회나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감사원에 주민 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전남도와 여수시,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반경 20m 안으로 이 위에 집까지 뜯어가면서 다리 공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찰이 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경도 연륙교 설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한 실력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발주처인 광양경자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영호남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지난 4차례 실패 끝에 오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이 20여 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통합을 통해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L자형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이 완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6,824억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남해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영호남이 힘을 모아 큰 성과를 이뤘다며 남해안 전체의 신성장 동력이 될 쾌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호루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당 전과자가 도주 전 또다시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중턱에 SUV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차량 내부, 운전석에는 전동 절단기가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것은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A씨는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이 야산에 차량을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한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과 함께 도주로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 내려간 차, 올라간 차를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떠든다냐 싶어갖고 깜짝 놀래지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조사가 들어오고 할 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수색 인력을 30여 명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나흘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권역 내 12개 시군의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 COP28 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4차례에 걸쳐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의회 의장을 만나 공동 건의문 동참 서명을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COP28을 공동 유치해 영호남 화합과 동서 화합의 초석을 다지고 정부가 조속히 국내 개최 도시를 선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이번 공동 건의문을 바탕으로 12개 시군 의장단 공동 기자회견과 대정부 국회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S칼텍스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메타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해커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와 개발자가 한 팀을 이루어 한정된 시간 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AI 분석과 앱, 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의 시제품 단계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입니다. GS칼텍스는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구현한 디지털 트위 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